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늦게 나와서 느낌이나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피곤할 땐 달달한 거.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주무시는 거 주무신다 깨는 거 아니야? 아니, 웬일로 어디야? 일찍 나오셨어? 난 지금 나왔어. 아유, 반이 그만해야지. 아우, 힘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은봉동이요. 어디요? 은봉동. 은봉동이요? 네.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 상관없어요.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은봉동 어디쯤이세요? 전 정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금호사거리 쪽으로 가셔야 되고 성수대교.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 앞에 세워드려요? 네. 국민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받으시고요. 조금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 현금 번지판 눌러주세요. 아래 갔다 오자 맛있어. 2008년, 2009년 홍대 나와바리였는데 은하수다방이 이쪽으로 옮겼네요. 사장님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2003년쯤 30대 싱글 모임을 처음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였죠. 싸이월드. 30대 싱글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이것저것 활동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동생하고 한동안 술을 좀 끊으면서 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냥 맨 처음에는 모르고 마시고 뭔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마셨다가 지금은 커피 마니아가 됐죠. 홍대에 은하수 다방이라고 약간 앤틱한 그 좀 고전적인 그런 약간 뭐 한 60년대, 70년대 복고풍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간판으로 영업을 했던 가게가 바로 은하수다방인데요. 상수동에 위치할 줄 알았던 가게가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합정역 주변을 가다 보니까 낯익은 간판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은하수다방이 글로 옮겼어요. 때마침 손님 한 분이 근처에 오는 바람에 잠깐 들려서 카페 사정 좀 여쭤보고. 홍제동 가요? 홍제동. 돌아가지고 저기 예비신학 아이고. 아이고, 홍제동 봅시다. 홍제동이요? 퇴직 이사 중에서는 엄청 젊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니, 그리고 젊게 보이는 스타일이야. 그렇죠. 예. 네. 제 친구들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인다. 현대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네. 네.
12시만 넘으면 손님이 없네. 빈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손님도 끊기고 엊그저께 비도 맞고 세차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차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차가 좋아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집. 내가 생활하는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지저분하면 그만큼 싫어하는 거고,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도 아, 여기서는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새삼 느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가더라도 공중화장실 가면 지저분하면 똑같이 사람들도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면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험하게 쓰진 않으니까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기분 좋잖아요. 깨끗하면. 서울택시 세차하는 법,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했는지. 이런 앞문쪽 이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지저분하죠? 문과 문 틈, 뒷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런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또 지저분한 것. 다음에 모르고 지나가는 곳 하나, 밥 먹는데 이 부분도 청소를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닛 두 개, 앞 서스펜션 부분. 나머지는 닦아주긴 한데 에어로 좀 불어주고 나서 닦아줘야 돼.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였습니다. 자, 세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집에 갈 시간 지금은 새벽 2시. 안녕하세요.